자, 주역을 가겠습니다. 네. 주역의 테마는 뭡니까? 네. 주역의 테마는 정의와 공정으로 무장된 3.5%의 각 분야의 소금 전사들. 아, 소금 네. 전사들이 되기를 바래서. 네. 정의와 공정으로 네. 무장된 5위는요? 네, 0.5% 네. 차이 지지율. 차마 사람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네, 미래통합당이 이제 그래도 지지율이 네. 0.5% 차이가 났는데 네. 뭐 그나마 뭐 다행인 일입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네. 이제 이거 이상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지금 김종인 주호영이 있는데 이제 김종인 주호영 리더십에 대한 별명이 두 개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세요? 뭡니까? 산송장 리더십. 하... 네, 이 산송장, 네, 산송장 리더십 되게 슬픈 말인데 예. 저희 어린이 그 뭐야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너무 심심한 애들이 예. 진짜 미안하지만 시체놀이 하거든요. 아. 그거 두 시간 하다가 그거에서 그 내기를 해요. 어. 누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그러면 아, 나 못하겠어. 야, 나 못하겠어. 아. 내가 밥 사기로 그러면... 했으면 야, 내가 밥 살게 그래요. 그러면 아. 가만히 있는 애가 이기는 거거든요. 야.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아. 산송장이 아무나 되는 게. 그리고 가만히 리더십이라고도 해요. 가만히 리더십. 네. 얼마나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어떻게 의원이 아. 되고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곤조곤 큰 워딩도 의미도 있는 것도 못 내밀고 뭐 그냥 아. 가만히 어? 그 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터디 모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초선. 네. 초선년들 그 스터디 모임. 아주 가만히 있으려니까 문 닫고 우리 공부합시다. 네, 아. 책 읽은 거 한마디씩 하시죠. 아유, 좋았네요. 그리고, 아, 그래도 오세훈 전 시장 모셔서 부동산 한번 물어봅시다. 또 우리 누구 와서 뭐 좀 물어봅시다. 이러고,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 닫고. 어. 엄청히 그, 열심히 하셨어요. 산송장 놀이를 하셨는데, 아. 가만히 있으니 오르는 통합당 지지율의 역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자유파의 시선입니다. 자유파의 시선이고 제가 좀 이따 좀 다른 시선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고 가만히 있으니 지지율이 오른다. 그 가만히 있었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하고 언론도 인정하고 너무 웃긴 게요. 상대 자살골로 상대 예, 상대 자살골이 너무 세니까요. 근데 여당이 아 저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 황교안, 나경원은 맨날 장애로 나오고 단식하고 해서 우습고 그냥 그들은 우리가 이기기 쉬웠는데 이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도대체 너무 무섭대요. 저는 이렇게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암묵적인 이게 왜 말 안 해도 이게 네. 있어요. 티키타카. 말 안 해도 이게 서로 교감이 있는 게 네. 있거든요. 근데 서로 라이벌이야. 네. 그럼 태진아 송대관이요. 서로 틱틱하잖아요. 네. 다 짜고 하죠. 아 그러니까 그게 서로 하는데 좋은 거예요. 네. 태진아가 송대관 네. 씨한테 막 디스하고 송대관이 네. 태진아 디스하는 건 서로 올리자는 네. 거예요. 이봉규 김갑수 뭐 가장 그렇게 할 때 그것도, 네. 그것도 서로 네. 이게 암묵적으로 그게 이제 같이 사는 방법 같이 사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 저 통합당하고 지금 여당 그다음에 청와대하고 서로 뭐 놓고 짜고 계약서 쓰고는 안 했겠죠. 네. 근데 암묵적으로 그게 통합당에게도 유리하고 민주당에게도 봐서는 네. 통합당이 어느 정도 살아주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그 대한 세력 있잖아요. 무섭죠. 거기가. 신당들이 네. 이 국민들이 그쪽으로 확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막 들고 일어나서 그쪽에서 누가 민경욱 등등등이 새로운 세력으로 일어나면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죽이려면 자기네들이 죽이는 것보다 내부 총재 요쪽이 좀 커주는 게 나아. 네. 그러면 지지율도 쓱 올려줘요. 네. 아 부정선거 한 집단이 까면서 올려줘요. 지지 아니 지지율 네. 올리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네. 0.5% 뭐 그러니까 0.3%까지 올려주고 네. 대한신당이 못 나오도록 야당이 뜨면은 네. 대한신당 나올 필요 없지. 네. 그러니까 쓱 올려주면서 서로 같이. 네.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선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네. 개헌까지 쓱 같이 가서 의회 권력으로 근데 개헌. 그들의 수법을 산송장 리더십과 문 담그고 자기네들 이렇게 스터디하는 이거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없고요. 화가 났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이제 미래통합당은 지금 정도로는 안 돼요. 지금 정도로는 절대 안 되고 그 말씀하신 게 저는 거의 비슷하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SBS의 타짜라고 네. 이철이가 나와요. 근데 네. 이철이가 딱 그 역할입니다. 뭐냐면 저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자기는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을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긴 알았어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미는 사람들을 출연을 시켜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출연시키면서 아주 형제예요. 형제 관계예요. 엄청 친해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완전 그냥 뭐 한 지붕 두 가족 엄청 가까운 사이들로 그 방송에 나온 사람들 쭈루룩 보면요. 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짜고 한 거 공식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있지는 않겠지만 거의 은연 중에 암묵적으로 이제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들은 개헌 그리고 부정선거 X 개헌을 바라는 거는요 민주당은 네. 절실하고 통합당도 바래요. 지금의 통합당 네. 권력자들 네. 그 김종인 밑에 그 김무성의 권력 있잖아요. 네. 아직은 그 세력들은 개헌을 바라는데 개헌의 이제 요지는 서로 나눠먹게 할 수 있어요. 네. 저쪽이 바라는 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방제 이쪽이고 네. 이쪽 통합당 내 김무성 계라든가 김종인이라든가 네. 바라는 건 의회 권력을 갖자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리고 의회 권력에서 김종인이나 김무성이는 뒤에서 자기가 형노로 대장노로 네. 하게 되는 거야. 어차피 대통령은 될 수가 네. 없으니. 그러니까 요걸 잘 버무려서 네. 서로의 니즈를 서로의 니즈를 버무려서 네. 개헌으로 가서 이게 서로 비판하면서 네. 암묵적으로 서로 비판하면서 네. 서로 땅 따먹기 같이. 이게 엄청 오래전부터 많은 또 국민들 유권자 그리고 이 구독자들이 알고 있었고요. 네. 의혹의 눈길을 네. 보내고 있었죠. 저는 그 정종섭 의원이 초기 개헌 특위부터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 모든 걸 했는데 이분이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저 전화가 두 번 왔어요. 저한테 제가 왜냐면 저는 이 개헌을 잘 모르지만 제가 헌법 지금 전공이거든요. 박사과정에서 저는 개헌으로 논문을 쓰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료 다 주시겠대요. 그리고 너무 이 역사에 이분은 다 아는 거예요. 처음에 개헌은 그 정종섭 의원이 초반에 할 때만 해도 대통령제가 너무 불행하니 이 헌법을 개정하자 그 정도 시작해서 했던 논의들이래요. 근데 거기 김무성계가 들어오고 아주 김무성계가 어떻게 끌어가는지 이분 A부터 Z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개헌 그래서 국민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대로 끌고 가면 안 돼서 이 정종섭 의원도 다 보고서를 써서 전 황교안 대표한테 다 보고를 올렸대요. 근데 그거 다 봤는지 안 봤는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황교안 네. 대표 거기까지 통찰 설마 이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어디서 또 조종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 어쨌든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개헌에 대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개정될 요소가 있다. 그것에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요. 이걸 통칭해서 개헌이라고 해서 그들이 같이 짬짜먹고 그들의 니즈를 나누고 하는 꼴을 국민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고요. 문재인이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같이 역사의 죄인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선 하나는요. 젊은 기자들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얘기해서 이 기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 기사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내가 제가 그랬어요. 이거 왜 쓰는 거야? 그랬어요. 돈 받고 쓰는 거야? 왜 쓰는 거야? 그랬더니 기사 알고리즘이란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 방송 그 시청률 있잖아요. 시청률이 예를 들면 A를 말하면 막 올라요. B를 말하면 아무리 중요한 얘기인데도 해도 안 올라요. 그러면 이제 A로 조금씩 가잖아요. 이 기사들도 자기네들은 이 기사를 써서 조회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기자의 운명이래요. 그리고 매일 체크를 한대요. 근데 기사 알고리즘이 지금 주호영 일반 그냥 일반인들이 주호영 김종인 가만히 요거에 호감도가 높대요. 일반인들이 우리 우파 시민들은 전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자들은 명확하게 그게 니즈가 있으니 쓰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그랬던 그 구독자들 이 신문사의 구독자들한테 이제 질문도 하고 이래저래 물어보면 왜 그러냐 했더니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아닌 거죠. 자유우파도 아닙니다. 인연 가치가 없는 대다수의 그냥 일반인들. 그냥 평일이면 주말이면 놀러가고 나 정치인 다 싫어. 피곤해. 이랬던 보통은 중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니 좋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가 있기는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거에 아래 보면 여기 화나요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요. 네. 지금 좋아요를 누른대요. 좋아요가 예, 예.
훈훈해요 7까지 저것도 좋다는 거군요. 예, 그러면 하나요가 14. 하나요 14밖에 안 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우리 지금 자유파 국민들 민도가 깨어 있는 분들과 이게 10분의 1이 뭐야? 10분의 1이 뭐야? 이게 지금 한 20분의 1. 네, 5%, 5%가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후속 기사를 또 원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응 좋다고 또 위에 데스크가 부른대요. 야, 너 그거 잘 썼어. 써야지. 야, 김종인 너 그 주호영 계속 써 하니까 기자들은 언론사에선 주호영이 잘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여보십시오. 없다. 여보십시오. 네. 자, 올려보십시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이게 기자들이 참 잘 모르는 거예요. 회사도. 저 길해봐야 좋아요 317. 그러니까요. 이 화날 아니 저 훈훈해요까지 해서 324 후속 네. 기사까지 해서 328인데 네, 만도 아니고 우리 저 유튜브 아니 이봉규 TV에 좋아요 싫어를 보십시오. 우리 저 이 김종인 네. 씨 만약에 우리게 비판한 거요. 좋아 김종인 씨 비판하면 좋아요가 이게 만 2만 가요. 만 2만. 김종인 싫어요. 좋아요, 조회수가 한 10만 가면 네. 좋아요가 2만 3만 가. 이게 317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후속 기사 좋아요 4개 가지고 이게 무슨 알고리즘 같은 그러니까, 소리가 만졌네 지금. 보세요. 국민들 민심을 너무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신문들을 안 보는 거죠. 사람들이 신문 관심이 없는 317이면 거예요. 이 기사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루질 않아. 317이면 아예 좋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가 좋아요가 달리는지. 아 남치겠네. 진짜. 아우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선일보가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아직 이 둘을 올릴 수가 없고요. 뭐 주호영이 당대표 또 기자 아, 계속 전 주호영 관심이 없는데 주호영이 당대표 나올 것 같지요? 막 또 물어봐요. 그래서 주호영은 당대표가 나올 수 없다. 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그 이유를 말했더래요. 아니 기자가 이렇게 자꾸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서 왜 그러냐면 당원이라는 당원 투표인데 주호영은 지금 스탠스가 너무 애매하다. 일반인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 산송장 리더십에서 산송장 리더십에 산송장 기자들이다. 가만히 기자들이다. 야 317개 뭔 알고리즘 같은 소리 하가지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요 달로 뛰는 기자들은 이 민심을 읽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프 보고 어 그러네 이게 더 낫네 이게 10배 차이네 그런 기사 쓰면요 매번 그냥 그 산송장 기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쉽습니다. 안 봐요 그럼. 부정선거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저걸 좋아요 317개 아니라 3만 1000이 올라갈 거예요. 아마 3만 1000이 네. 뭐, 근데 못 다루지 겁나서 겁나서 두고 언론들도요 이번에 철턴 맞습니다. 네. 부정선거 밝혀지잖아요. 철퇴 맞을 집단이 많아. 언론하고 그 다음에 저 브라미터 등등 그 네. 여론조사 기간 네. 있잖아요. 싹 다 철퇴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진짜. 아유.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과 그의 철학. 제가 이승만 책에 대해서는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뭐랄까 재밌어요. 뭐 슉슉슉 넘어갑니다. 이게 좀 꽤 두꺼운데 2시간 걸렸나? 한 번에 쭉 다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쉽고 유익하고 흥미진진하고요. 이 저자가 박원철 목사인데요. 기도문을 읽고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썼는데 저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거기에 전화하면 주문이 됩니다. 뭉칩시다. 화이팅!